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날답게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키우더니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490선 중반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그나마 방어졌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에 그대로 밀렸죠. 오늘도 시장은 어려웠지만 개별적인 종목들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주가 오늘장 강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자, 만기 앞두고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송상욱 조윤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02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자산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수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슈 공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거래 대금도 좀 부진했고요.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기대하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 지수는 500선 회복하게 됐지만 오늘도 역시 크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송상욱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닥 시장이 너무 터무니없이 빠지는 바람에 투자자분들께서 네.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 지금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나와 있지 네. 않은 상태에서 물론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아주 저 예탁고도 지금 현재 작년 7월 기준 대비해서 지금 30% 정도 하락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화가 강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 코스닥 위주의 즉 IT 부품주들의 그 수출한 부분에 대한 매출이 대금은 달러로 지급받는데 그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원화로 환산해서 적용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환율에 대한 하락 부분 그런 부분도 지금 투심을 지금 줄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헤지 펀드뿐만 아니라 롱숏 펀드에서 지금 공매도가 출현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지금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오전장은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후장 1시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일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내일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미리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장 막판에는 살짝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를 조금 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일단은 그냥 무난한 흐름 나오지 그래요?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통의 12월 동시 만기는 매수 우위로 끝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좀 중립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은 내일 역시 마찬가지는요. 네. 내일도 장 초반에는 오늘 하락했던 투심이 아직까지 돌아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 오전장은 다소 약하게 출발했다가 오후장 접어들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오늘 하루 참 변동성이 컸던 하루이기도 했는데 조윤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전일 글로벌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그 미국의 경제 지표조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12월 데이퍼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그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장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 매매는 그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지수는 약 보합에서 시작해서 장중 시초가 대비 1% 정도 상승하여서 좀 약 보합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락하면서 예, 마감을 했고요. 또 뭐 채권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면 국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상당하였는데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의 유동성 완화 발언 여파로 보합을 유지하였습니다. 원화 강제 기소가 이어지고
그러나 심리적 지지선인 1050원에서 저항이 형성되었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향후 전망을 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원화의 추가 강세가 예상되어야만 외국인의 그 주식 추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 원달러 환율 1050원의 하향 돌파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시장 참여를 주시하여야겠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외국인의 추가 매수세 가능성이 좀 낮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우지수는 올라가도 우리는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주도주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세 타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파에 대응하지 마시고 피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종목들은 주도주들이 살아나야 하고요. 코스닥 시장도 500 이하 빠지면서 개별주들도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테마주들도 지금 급등락이 심해서 많이 빠졌다고 들고 가지 마시고요. 네. 매도 그 저점 이탈 시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셔서 예, 대응하시면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코스닥 종목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여져서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좀 증시가 안정되는 거 보시고 실적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뭐 연말 중국 소비재나 식음료주 정도 관심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앞으로는 매수 관점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송상욱 전문가님. 네. 일단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던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좀 해보는 전략이 바람직할까요? 일단은 이제 12월 달은 아무래도 배당 관련된 이제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이 하락세가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손실률도 이제 큰 부분은 어느 정도 뭐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그 조인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이거든요. 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고 난 그 다음에 돌려줄 때 반등 나올 때 그때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연말 배당 시즌 그 한번 실적도 뭐 좀 괜찮게 나오고 향후에 이제 네. 배당 수익이나 이런 부분까지 노리신다면 일단은 바닥에 있는 종목 바닥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러면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는 21선 위에 안착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연말 배당 시즌까지 네. 해서 배당 수익률까지 가져가시면 내년 1월, 1월 효과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 관련주 네. 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인 전문가님, 내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또 큰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기일 이후 좀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 12월 좀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듣고 싶은데요. 예,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 저점 이탈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저도 다시 턴 했을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실이 그 저점 이탈을 하신 다음에도 매도 관점을 못 하시고, 또 손실폭을 최대한 한 다음에 매도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예, 그거를 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내일 그 말씀하셨듯이 예 옵션 만기일 이후에 코스닥 조정도 전 충분히 거쳐졌다고 보고 증시는 네. 좀 안정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뭐 내일 좀 저점 매수해 보는 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매수 관점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 하시는 걸로, 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점 매수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데요. 일단, 예.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심리적 지지선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저기 495 정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네. 이제 495포인트가 지금 이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점이 잡히고 나서 반등 줄 때 그때 이제 반등 줄 때 이제 해당하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분들을 이제 네. 서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아마 네. 저점 매수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가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수익률 27.4% 기록하고 있고요. 락앤락이 3% 이상 밀리면서 수익률 줄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월요일 급등 이후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죠. 스카이라이프 오늘 소폭 반등하면서 수익률 1.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플랜트 내 결국 손절됐습니다. 아쉽게 됐고요. LG화학시스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내림당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8.7%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삼호개발과 CNS자산관리는 어제와 같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편입된 화신테크 장 초반에 강하게 오르더니 미끄러졌습니다. 2.8%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5% 가까이 밀리더니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12%대로 줄었고요. 목표가 상향한 휴원스 오늘도 신고가 기록한 이후 밀리면서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익률은 30% 기록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 금호타이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밀렸죠. 5.6%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베이직하우스 반등 나오면서 1.3%대 손실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SKC도 추가 하락하면서 손절가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서울 반도체 외국인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지만 주가는 약보합을 마감하면서 오늘 1.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입된 NLG 엔터테인먼트 0.4%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금호타이어와 대봉 LS가 손절된 가운데 3위 각기가 다시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손절됐고요. 딘스텍 시스템 추가 하락하면서 6%대 손실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 목표가 도달하면서 2만원대로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대성홀딩스가 3%대 손실, 한화생명도 2.5% 오늘장에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AS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송상욱 전문가님, 좀 두 종목이 손절 처리된 가운데 3위 각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온 흐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3위 각기가 제가 추천한 저기 가격대 대비해서 살짝 이제 밀려 있는데요. 네. 금일장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오늘 지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저 대형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보면은 지금 현재 21선을 살짝 이탈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 이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고요. 일단은 처음 상승했을 때 거래량에 대한 늘려놨을 때 1400만 주 이하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 거래량이 늘었던 870만 주 가까이도 못 미치는 거래량으로 인해서 주가는 살짝 밀렸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지만 오전에 살짝 오늘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탈했다 다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도 흐름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그 9일날 37만 주 정도 매수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간도 계속 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의 하락으로 즉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온 부분 이 부분은 3호 쪽에서 다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지수가 하락해서 종목이 살짝
21선을 지금 물고 그 21선 근처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내일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위각기는 내일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좀 손절 처리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좀 AS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5거래일째 좀 음봉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유하신 분들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금호타이어 종목은 네. 종목 자체를 보면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의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이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타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해당하는 종목이 살짝 그 이탈을 하고 지금 최근 5거래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탈한 부분이지 일단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은 손절가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드리면 1,500원 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기다려보시고 1,500원 부근에서 아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요. 항상 반등 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가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시 돌려줄 때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 가지시면 일단은 매수가 근처 즉 손실 없이 일단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조인 전문가님께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CJ 헬로비전이 1차 목표가 달성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한화생명이 일단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2.5% 좀 많이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한화생명, 제가 지금 금리 상승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 총액도 네. 보면 2011년 대비 뭐 64조에서 올해 80조로 많이 늘었고요. 여기서 자산 운영 수익 1%만 늘어도 800억의 영업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자도 늘어나고 또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그 생명사인 삼성 생명에 비교를 하자면 시가총액 대비 자산 총액이 낮기 때문에 금리 상승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투신 연기금 그리고 기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고 또 주봉 월봉도 좋은 흐름이고요. 매수가 제가 7,050원 말씀드렸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장기로 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보유하신 분들 오늘 종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송상국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림당이군요. 코스닥의 출판 매체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주로 아동용 도서를 출판하고 있죠. 도서업사 외에도 티웨이 항공의 최다 출자 회사이기도 한데요. 사업 다각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바 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예림당 들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네, 예림당입니다. 예림당 하면은 제가 추천한 그 말고 다른 전문가님이 지금 현재 예림당을 지금 추천한 상태인 걸로 네, 지금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김양균 전문가님 포스터에 예,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림당 같은 경우는 흔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아동용 도서, 즉 Y 시리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꾸준한 매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학습 만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Y 과학 시리즈가 이제 수출 계약을 이제 맺었고요. 계약 체결한 부분이 있고 2012년도 아시아 최대 출판 시장인 아랍어권과 그다음에 불가리아 번역판도 출시 예정으로 지금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크게 기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림당은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교육 서비스인 삼성 허브 러닝에 독점적으로 Y 과학 정목 워크북을 일단 콘텐츠 쪽으로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이번 계약 삼성전자하고의 계약은 일단은 국내에 있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향후에
그 삼성전자 쪽에 콘텐츠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그러면 해외 쪽으로도 콘텐츠 사업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요. 예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이북에도 지금 1,800억 규모의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실적은 그 5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4억, 당기순이익은 53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 4분기 실적은 이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락 낙폭이 컸던 부분은 바로 자회사인 티웨이 항공의 부실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티웨이 항공에 일단은 저기 예림당이 출자를 하면서 티웨이 항공의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즉 3분기 실적에도 연결 재무제표에 속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 Y시리즈의 매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북에 진출을 하면서 주가 흐름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21선뿐만 아니라 11선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 상승 장대 양봉을 저 6일날 장대 양봉을 뿜으면서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 저 7일 8일 죄송합니다. 9일하고 10일날 일단은 이틀간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거래량이 다소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눌림목 구간으로 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예림당 오늘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다소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오늘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일단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지만 저번에 하면 삼위각기를 제가 20원 때문에 그 2,000원에 매수를 못한 편입을 못한 네.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종가인 6,740원을 매수가로 정하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6,4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6,400원 이 구간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21선입니다.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미련 없이 일단은 비중을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림당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CMS 자산관리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가져오셨고요. 주로 건물 관리와 임대 사업을 연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연말 배당주로도 각광받고 있죠. 오늘 5일선 안착 시도가 나왔지만 딱 고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의 자동차 부품주이죠. 이달 들어 주가가 급락했는데 오늘 1.6% 오르면서 양봉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CNS 자산관리부터 자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송상욱 전문가님이 배당주 관심을 가져보자고 하셨는데요. 네. 저도 연말이기 때문에 좋은 배당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예, 하고요. CNS 자산관리 주가 흐름도 견고하고요. 회사의 주요 사업이 건물 관리 및 임대 사업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간간한 수익률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건설된 첨단, 대형화된 건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 요즘 중요해졌습니다. 그 직접적인 생산 측면보다는 건물의 수명이나 그리고 건물 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키는 것인데요. 이 상주 인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간접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도모하는 건물 종합 관리 서비스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시설과 미화 관리, 경비 부분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서비스 대상으로는 일반 빌딩, 그리고 국가 주요 시설물, 산업시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그 투자한 여러 가지 그런 건물들 내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0에서 30년간 시설 임대료 및 유지 관리비 등을 명목으로 임대료 및 운영 수익을 받아서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또 빌딩 종합관리 부분의 시장이 점차 대형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포괄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빌딩 종합 관리 대상 건물이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의료기관, 일반 사무실, 백화점, 상가 등 복합 공동주택까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 기업의 국내 빌딩 인수로 인해서 신규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영업력 확대가 매출 극대화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골프장 건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건설이 좀 실적에 이렇게 좋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을 미쳤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세에 있었긴 했는데요. 이 회원권 분양을 12월부터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BW를 발행하는데요. 신주 인수권 행사할 금액이 3,400원입니다. 지금 주가보다 오른 가격이므로 그 금액 또한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5일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150원이고요. 손절가는 3,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종목도 박근호 전문가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어제 오늘 딱 보합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도 궁금해지는데 매매 동향 현재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이 지금 사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수급면에서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BW 발행하고 그리고 배당주로서 관심을 갖고 연말 그 수익을 좀 노리는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남아있죠. 성우 하이텍이라는 이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랜만에 한 1.6% 좀 양봉 실리면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성우 하이텍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를 두 종목 불기둥 종목과 함께 들고 왔는데요. 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반대로 우리 자동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부품주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주랑은 약간 좀 다르게 또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업계가 살아나면서 충분히 반등 여력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자동차나 GM대우고요. 매출의 다각화를 위해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집약적 사업 발전을 위해서 300여 건의 특허 출원 등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자체 신기술 개발과 엄격한 품질 관리,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제품 생산 등의 연구 성과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등의 연구 성과로 그 부품을 세계 어떠한 완성차 그 완성된 메이커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점적으로 본 것은 수급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이나 기관 그리고 보험, 투신, 사모펀드 등까지도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은 지금 12월달 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공장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서 더더욱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15,500원대에서 매물대가 많고요. 외국인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나요? 성우 하이텍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5,500원대에 지금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 그 매수가 평균으로 따지면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5,500원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15,0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 넘게 보고 17,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긍정적이다. 성우 하이텍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 돌아왔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하게 오를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송상국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시제 헬로비전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방송 서비스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매출의 증가 기대로 주가가 꾸준히 오른 바 있죠. 시장 어렵지만 어제 오늘 3% 가까이 주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조인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우리 산업인데요. 이번 달 들어 주가는 크게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전기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송상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CJ 헬로비전 들고 오셨군요. 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조인희 전문가님이 포트에 담고 있는 그렇죠. 종목인데요. 일단은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터넷 관련된 회사고요. 지금 네. 방송 가입자 수 증가도 일단은 가입자 수 증가와 지금 그에 관련된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정된 실적 달성과 예, 곧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산업 발전 종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주요 내용이 크게는 이제 규제 완화 및 이제 콘텐츠 확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CJ 헬로비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어제가 정확히 21선 눌림목 구간 와주면서 거래를 서서히 늘려가는 모습, 그리고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를 늘려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즉 매물대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소화해 나가는 지금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흐름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소 밀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내일장 역시 마찬가지로 불기둥 종목 충분히 오늘 거래량 26만 주를 돌파해가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보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그 3거래일째 매도세 보이다가 오늘 다시 매수 흐름이 잡혀진 모습을 보면은 내일장 불기둥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매수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18,900원 오늘 가격대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 아래 18,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짧게 21선 부근인 18,1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 CJ 헬로비전 자산 설명 들어봤는데요. 조현 전문가님께 평가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워낙 잘 알고 있는 또 기업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불기둥 가능할까요? 네, 제가 자세하게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네, 인터넷 매출이 크게 회사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되게 저는 추천을 드렸는데 좋은 종목도 불기둥 추천해 주셨네요. 저도 목표가를 2만원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급도 좋고 또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 살만한 종목입니다. 5일선 지지하고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상승 올라갈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네, 역시 조인희 전문가님도 CJ 헬로비전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조인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우리 산업인데요. 참 이번 달 들어 주가가 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좀 재미없는 그런 주가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불기둥 종목을 내일 이렇게 반짝 오른 종목으로 지금 예, 골라서 오려고 하다가 네. 조금 지금 보합선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내일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일 아니더라도 그 최근에 반등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우리 산업 또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업체들의 부품 구매 추세가 다국화되어감에 따라서 이 회사 역시 중국이나 인도, 태국, 미국, 슬로바키아 등으로 글로벌 영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테슬라 모터스가 급등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화재 사건 조사한 독일에서 뭐 제조 과정에 결합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예, 뉴욕 증시에서 16% 이상 올랐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실적 또한 자동차 부품 시장의 특성이 완성차의 개발 단계에 있는데요. 이 부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별도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 업체의 대처 능력에 따라서 매출 신장의 기회와 그리고 매출 위축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특성으로 봤을 때 외형 성장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2차 벤더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 투자를 통해서 공조 부품 이외의 모터와 그리고 센서를 이용한 전자 부품으로 신규 아이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중요한데요. 주요 고객사인 한라 비스테온 공조 부분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유럽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 테마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수급도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실적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두루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대칭형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네. 5일선이 21선 위에 있고 단기 정배열로 보시고요. 저점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위에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 네, 크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전기차 테마주가 크게 수익을 한번 내줬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표가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원 하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 우리 산업 살펴봐 드렸는데요. 송상호 전문가님, 우리 산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내일 불기둥 가능할까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불기둥이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또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도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부분이 지금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남 창원, 마산 이 지역군에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현재 계속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대세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 요소 감안을 한다 그러면 전기차가 어느 정도 대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그 전기차를 구매를 했을 경우에서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BMW i3, i3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주도 쪽으로 일단 우선 출시할 계획도 있고요. 2차 전지 테마주에 대한 이제 뭐 아직 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네 아직 유효하고요. 그래서 불기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 내일 한번 볼게도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2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우림기계요. 우림기계요? 예. 예, 뭐 지난달부터 주가가 좀 쭉 내렸네요.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7,000원입니다. 7,000원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정도. 아, 보니까 10월달 거의 고점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직접 발굴하신 그런 종목이신가요? 지인한테 네. 괜찮다고 해가지고 좀 사보라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봤거든요. 아유 그래요. 도대체 그 지인이 누구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아 손실 너무 많으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요. 네. 회사가 지금 어떻게 뭐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네. 혹시 만약에 손절하자라고 한다면 손절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끌고 가보려고 아 그래요? 중이거든요. 일단은 매수가 회복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겠다 그런 마음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림기계 과연 매수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회사 전망은 어떤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송상 전문가님, 우림 기계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일단 회복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가장 문제점은요. 일단은 예. 저기 수급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림 기계의 경우에는 지금 산업용 감속기, 굴착기용 주행 감속기 및 선외 감속기 등 감속기 전문 업체입니다. 전문 업체에 따른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6일 날 TS엠텍과 29억 5천만 원 규모의 이제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서서히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외국인은 일단은 매도세가 좀 강한데 기관에서 조금씩 사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연기금에서 일단은 매수 흐름이 꾸준하게 매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 1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21선 부분에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삼각수렴이 어느 정도 딱 맞아떨어지는 즉 내일장의 시초가가 중요할 듯합니다. 내일장 시초가가 네. 만약에 21선 안착해주는 그 시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림기계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만약에 21선 안착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이 총 비중 50%가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분할 매수 5%도 좋고 10%도 좋고 그렇게 분할 매수 해주신다면 6,5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한 20% 정도 뭐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면은 목표 매수 평균 매수 단가가 한 6,600원, 6,500원까지는 낮출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6,500원 부근 오시면 단계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저점인 5,61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림기계 내일 한번 21선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한 20% 정도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참 좋은 내저 네, 참 좋은 레저요. 네, 100% 갖고 있습니다.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9,770원이요. 네, 9,770원이요. 예.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한 9,800원이었거든요.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한 3주 된 것 같아요. 아, 3주 전에요? 예. 예. 한번 보니까 한 지난주에 11,000원까지 올라간 적 있던데 그때 왜 매도 안 하셨어요? 아이. 전문가님들 보니까 조금 더 갖고 있어야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일단 좀 중기, 예. 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인가 봐요. 아니, 오래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네. 종목이라.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계속 떨어지길래 이걸 네. 오셔야 되는 건지. 아, 알겠습니다. 참 좋은 레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조인 전문가님 참 좋은 레저 들어봤습니다. 네. 참 좋은 레저는 100% 그 이명박 그 MB 테마였던 자전거 주였는데요. 이 선진국형 주식 뭐 재탄생 이런 서두르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녹색 성장 테마주로서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자전거 관련 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9,500원대 깨지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11,000원까지 한번 보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 단기로 보겠습니다. 이 개인분들의 장기 대응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봐져서요. 단기로 봤을 때는 1,300원 정도 그리고 비중이 100%시라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시면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6일쯤, 12월 6일쯤에, 예, 고점 왔을 때, 거래량 터지면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 매도 시점 놓치셨으니까, 수익이 났을 경우, 비중 축소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조를 내서 살펴봐 드렸고요.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태웅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원 비중 30%. 그런데 삼성 S대에도 매수하고 싶습니다. 태웅을 매도하고 좀 교체 매수해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삼성 S대와 태웅 함께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송상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태웅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20일선은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10일선을 타고 지금 하향으로 종목이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상 보면 지금 현재 거래량 수급적인 부분인 거래량 측면으로서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다소 부진한 부분 때문에 이제 참다 못 참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단은 종목을 일단은 버리시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태웅을 그냥 바로 삼성 SDI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보다는 네. 태웅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이 잡히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만 잡아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 SDI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삼성 SDI 쪽으로 만약에 옮겨가신다고 하시면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돼서 테슬라 쪽으로 일단은 2차전지 원통형 부품을 납품을 했다라고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계속 조율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거래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이 일단은 만약에 SDI 쪽으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종목 교체를 원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네. 20일선 안착하는 부분이 나와줘야지만 20일선 네. 안착하는 부분이 나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20만원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 20일선 지금 밑에서 지금 계속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20일선 이 부분이 저항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SDI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보다는 태웅의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면 해서 적정한 가격에 일단은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삼성 SDI 21선 안착하고 나서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웅은 바로 매도하지 말고 좀 반등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셨고요. 삼성 SDI는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동양기전 들어왔는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3,000원 비중이 10%. 오늘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조인 전문가님. 네. 사신 13,000원에 사셨는데 보니까 6월달쯤에 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또 매도 타이밍도 놓치셨고 9월쯤에 또 최고가 경신했는데 매도 타이밍 놓치셔서 지금 매도를 하시라고 해도 하실 순 없고요. 비중 다행히도 10%신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 5일선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 굴삭기 판매하는 회사가 앞으로는 유압 실린더 이 회사는 유압 실린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굴삭기 그런 쪽에 업황이 좋아지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으시면 조금 더 갖고 계셔서 수익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수익폭을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셔서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양기자는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왔는데요. 7520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96,300원, 비중 30%, 손절가와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NHN 엔터테인먼트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의 저점이 87,300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행히 지금 거래량은 수반되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9일날 21선에 양봉 출현하면서 그 다음날
즉 10일 날 20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딱 보여주는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가가 96,300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까지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니까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 준다면 일단은 96,300원 부근에서 일단 보유 비중 30%에서 절반 정도는 일단은 비중을 줄여주시고 만약에 상승 흐름 나온다 그러면 줄인 물량을 다시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장 대장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가능한데요. 02-3153-2612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 023-3366-0110번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샘플러스 송상우 전문가, 조유 전문가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